오늘은요 S14님이 오시는 날입니다. 저는 처음이에요. 오, S14! 그러네. 언니 빨리 와요. 뭐야? 트위터 봤어. 저랑 생일 같다고 들었습니다. 동갑의 생일 같은. 멋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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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DJ인가? 더워요. 벌레야. 언제 오시나요? 지금 왔어요? 문 앞에 있다. 나가볼까? 나가볼까요? 우리가 먼저. 나가볼까요? 깎고! 지금 나가는데 카메라 잡으신 분이 나를 막으면 앞에 온 거예요. 아, 서둘러 막으셨어. 앞에 있다는 날입니다. 애도 시간 끄시려고. 날짜 인증. 4월 18일 11시 44분. 자막에 날짜 인증을 하는 도중 도착한 14님. 아, 그런 느낌. 막 다 읽고 아, 있어. 아. 이야기를 하는 중. 이미 이제 차, 그 뭐냐. 그래서 이미 다 인터뷰 끝나고 지금. 이제 밖에서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 거 찍고 있는 거. 안녕하세요. 지금 사실 너무너무 떨려가지고. 제가 원래 항상 일찍 일어나서 한 오늘 6시까지 밤잠을 설치다가 아직까지도 심장이 여기까지 나올 것 같아요. 잘할 수 있겠죠? 진짜 너무 긴장이 돼요. 진짜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어떻게 어색하겠다. 진짜 어색하겠다. 내가 에버랜드 간 느낌이고. 나 어색한 거 진짜. 한 번쯤 겪는 거니까 괜찮아.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. 그럼 누구 한 명이 유연 언니 그거 해. 라이징 쳐야 되니까.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할게. 빼고. I'll see you live. 내 옆에 있으면 내가 할게. 진짜 나 뭐가 사고 싶다. 오! 와! 어, 신발 진짜 많아. 좀 어떡해. 안녕하. 와! 안녕하세요. 신기하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벌써 한 이불을 나눠 쓰는 사이가 됐어요. 영상으로 많이 보니까 조금 연인인 것 같고 어색합니다. 반가워요. 네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해 주세요. 아, 네. 저 나오고 있나요? 네, 저는 S14로 공개된 22살 박소현입니다. 네. 아까 밖에서 저 목소리 들었어요? 니엔님 목소리밖에 안 들려가지고 저 목소리 컸어 언니. 진짜 엄청 크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목소리 듣고 되게 굉장히 풀렸어요. 풀렸어요? 그럼 지금 더 세게 해줄게요. 아 근데 나이가 똑같은 생일이 언제예요? 생일 나경님이랑 똑같아요. 아, 10월 13일. 네. 앞에서 계속 사주 얘기했거든요, 제가. 아, 저도 근데. 아, 그래요? 그 컨텐츠로 나경님이랑 데이트하면서 사주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. 좋다. 생년월일이 똑같으니까. 네, 재밌지 않을까. 아, 근데 니엔이가 사실 머리 길이 비교하고 싶다고. 아, 맞아, 맞아. 엄청 기셔요. 아, 니엔이 좀 긴 것 같기도 한데. 훨씬 머리 자르고 싶어요? 저 계속. 저 그거 컨텐츠 찍고 싶어요. 머리 자르는 거요? 아, 재밌겠다. 근데 언니 자 아, 언니? 언니 맞죠? 네, 언니 불러도 될까요? 네, 편하게요. S14 박수현님, 안녕하세요. 저는 수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트리플S에 14번째 S로 합류하셨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? 생각보다 더 좋습니다. 네, 많이 떨렸는데 지금 들어오니까 굉장히 많이 풀린 것 같아요. 밤잠을 설쳐서 제가 원래 일찍 일어났는데 오늘 조금 늦었어요. 아침 6시에 잤습니다. 안 잔 건데. 아, 사실 어제 우리가 엄청 온다 그래가지고 긴장해서. 맞아요, 맞아. 맞아요. 그 둘이서 지내는 마지막 밤이구나. 맞아, 맞아. 아니, 사실은 옷장이랑 몇 개 조금 비워놨어요. 원래 둘이서 다 쓰고 있었는데. 짐이 많으세요? 저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없다고 그러셔가지고. 아, 캐리어 한 개? 네, 한 개. 오, 그러면 없는 거예요? 제 힙하네. 제 캐리어입니다. 예쁘다. 나는 진짜 완전 그냥 회색. 나 초딩 때 쓴 거 아직도 쓰고 있는데. 아, 근데 저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봐도 돼요? 수업고 뭐 하셨어? 아, 네,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약간 조금 살짝
분위기 있는 느낌? 아, 공간적인. 네. 제 KR 진짜 제일 좋아하는 수록곡이 그 노래 그 가사에 네 꿈속 안을 유영애가 있는데 언니가 좀 생각나서. 감사합니다. 좀 부끄럽다. 가사 속에 언니가 나 지금 약간 부끄러워졌어. 어, 언니 약간 빨개진 것 같아. 빨개졌어. 아, 감사합니다. 앞으로 하우스에서 음악 작업하는 모습도 기대가 되는데 장비를 가져올 수 있나요? 가져올 수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제가 아무래도 집에서는 스피커를 틀고 하는데 좀 여기서는 좀 그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토네님이나 배경님이나 같이 작업하면서 사이퍼 같은 거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작곡을 하거든요. 저도 탑라인. 어 맞아요. 탑라인을 써서 그런 부분은 좀 통할 것 같아가지고. 근데 미디를 제가 잘 못해요. 그러니까 제가 미디를 하면 탑라인을 쓰고 랩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오~ 좋을 것 같은데. 네. 난 주는 노래 열심히. 난 주는 노래 열심히. 소연님은 하우스와 침대가 결정된 채로 입주했는데요. 네. 괜찮으신가요?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애초에 여기 들어갈 거야라고 말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좀 편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토네님이랑 유연님 영상을 좀 더 찾아봤어요. 네, 그랬습니다. 그럼 앞으로 세 사람의 룸메 케미를 기대하겠습니다. 네. 아, 입주 환영합니다. 그럼 안녕.